신하는 놀라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강으로 입사합니다. 출발! 와! 네, 굉장하죠? 바로 왼쪽으로 보이는 오이지금은 꼬시기예요. 여러분, 꼬시기 아시나요? 네, 세계 최초의 말하는 코끼리로 유명한 꼬시기. TV도 많이 나왔어요.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바로 좋아인데요. 네, 이렇게 왼쪽 볼까요? 코시기가 따라할지도 몰라요. 코시기 좋아? 네, 안 따라하죠. 누가 미루어졌을 때만 네, 아주 가끔씩 바로 따라하는 가끔씩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깊은 강을 지나고 있는데요. 창밖으로 유리폰이나 카메라 소지품 떨어뜨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주의해주시고요. 네, 이번에 만나볼 동물 친구 무려 천만 분의 일의 확률로 태어나는 신비의 동물이에요. 여러분의 왼쪽으로 만나볼 수 있는 백사자예요. 네, 하얀 사자 백사자. 눈이 황금색이에요. 혀는 네, 아이보리 색이 띄고 있죠. 태어날 때는 아주 하얀색의 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랄수록 저렇게 아이보리 색을 띄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사자 함께 만나봤다면 다시 오른쪽을 주목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나보고 싶어 하셨던 기린이 보이네요. 네, 아주 평온하게 이곳을 거닐고 있는 기린 보이시나요? 자, 멀리서 봐도 키가 굉장히 크죠? 네, 가까이에서 보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육지에서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친구들의 예쁜 모습 사진 속에 많이 많이 담아가시고요. 기린은 잠시만 뒤로 하고 여러분의 왼쪽으로 먼저 만나볼 동물이 있어요. 네, 여러분, 사자입니다. 네, 우리 조금 전에 만나봤던 백사자보다는 더 진한 색의 털을 가진 아프리카 사자 여러분의 왼쪽으로 사이좋게 모두 바위 위에 무리를 지어 앉아있죠. 이 친구들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이번에 사파리 버스가 지나가고 있죠. 안녕.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은 잠을 자는 잠그러기 친구들 사자 함께 만나봤는데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강에서의 탐험을 모두 마치고요. 초식 동물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기 위해 육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쓰레기 양용차 차에서 배로 변신했죠. 지금 우리 아주 깊은 강을 지나서 이번에는 배에서 차로 변신하는 놀라운 경험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왼쪽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진짜 같은 아마 석상을 지나서 육지로 올라갑니다. 배에서 차로 변신. 후, 와. 여러분의 왼쪽을 바로 주목해 주세요. 로스베리의 패션 리더 얼룩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 인형 같죠? 진짜 얼룩말 맞습니다. 우리가 반가운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어요. 모두 같은 주머니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각기 다 다른 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요. 예쁜 얼룩말의 모습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만나봤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볼 동물 친구들은 바로 기린. 네, 여러분, 기린은 굉장히 겁이 많고 예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혹시나 가까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눈으로만 예쁘게 관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의 왼쪽과 오른쪽 양옆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조금 더 가서 여러분의 오른쪽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당나귀의 모습까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왼쪽으로 보이는 기린 인사해줄까요? 안녕. 네, 보시면 눈이 굉장히 커요. 네. 길이는 무려 40에서 50cm. 길이가 무려 8cm만 해요.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사진 속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꿈의 눈이 여러분들이 가까운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길이는 모습 만나봤는데요. 조금 더 가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친구 이름은 장소리예요. 장소리 안녕. 바로 오른쪽으로 만나볼 여기까지 돌고 친구들 1라운드.
마음만 먹으면 이 차를 단번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네, 저 멀리, 아주 멀리 이곳을 거니고 있습니다. 저 빠개 친구 치타. 그리고 보이는 코뿔소는 아주 가까이에 있죠. 치타 잘 안 보이시면 네, 가운데 보이는 바위 위를 봐주세요. 평온하게 앉아있는 모습.